네, 이렇게 특이하게 믹스한 기타도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대체? 이게 이걸 진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독특한 스펙과 색상과 디자인과 뭐 어느 것도 뭐... 하나 그 평범한 게 없어요. 진짜 비범한 기타입니다. 네. 이게 야 이건 뭐라고 해야 될지? 이게 재즈 마스터가 이렇게 생겼죠? 네. 바디만 스트라토바디 비슷한 거 그렇습니다. 걸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름 자체가 재즈 마스터도 아니고 스트라토캐스터도 아니고 재즈 스트랫입니다. 재즈 스트랫. 여기 이 구름 모양 이렇게 있는 것도 참 특이하고요. 네. 여기에 이렇게 피구공 들어간 것도 참 독특하고 싱글콜 재즈 마스터 픽업이죠. 네. 그다음에 여기 이거 픽업 셀렉터는 이건 또 왜 이렇게 손잡이는 또 굵은지. 여기는 그 라디오 노브 또 네. 들어가 있고요. 뭐 이 픽가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 뭐 정말 범상치 않아요. 지금 네. 이 케이스 보세요. 케이스. 야 이거 색깔 이거 어쩔 거야. 야 이거 어떡하지? 와 이건 진짜 되게 충격적인 색깔이죠. 네. 열면 되겠네. 오 이건 또 블랙이야. 뭐 들은 건 없나요? 네 뭐 들진 않. 아 뭐 들었구나. 뭐? 열쇠. 뭐 이렇게 요즘은 고개 지갑에다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어 그렇군요. 네. 여기 암도 있고요. 네. 암 끼우시죠. 아 이게 끼면. 껴볼까요? 어, 잘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파우치에 이렇게 이것저것 들어 있습니다. 그쵸. 야, 이런 색깔의 케이스는 처음 봤는데 진짜 네. 어디 가져나가면 시선강탈 장난 아니겠네요. 자, 이렇게 케이스마저 독특한 네. 우리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 바로 뭐냐? 패럴렐 유니버스입니다. 네. 2020 2020 패럴렐 유니버스 시리즈 미스틱 서프 그린 락커 피니쉬 퓨어 빈티지 유고 싱글 코일 재즈 마스터 픽업이 장착된 팬더 US의 패럴렐 유니버스 볼륨 2 네. 재즈 스트랫입니다. 자, 이게 왜 볼륨 2냐? 저희가 2018년도에 한번 이 평행 우주 시리즈를 네. 했었어요. 이 패럴렐 유니버스를. 그때 이제 저희가 세대를 했었는데 세대가 다 굉장히 독특한 스펙의 조합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2018년 6월에 했었던 게 2018 리미티드 에디션 스트레텔레 하이브리드. 아, 스트레텔레. 네, 스트레텔레 하이브리드. 선생님은 텔레스트렛 하이브리드 기대해 봅니다. 네, 스트레텔레 말고 텔레스트렛. 네. 저는 낯선 기타에서 익숙한 팬더의 냄새가 난다. 네. 이렇게 하고 8.0, 8.0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트러블메이커 텔레라고 있었는데 네. 사고 뭉치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네. 저는 팬더와 깁슨의 물밑 콜라보 이렇게 해서 7.5, 7.5. 그리고 선생님 그 다음번에 나왔던 아메리칸 엘리트 내쉬빌 텔레캐스터 험싱싱 모델에 여기에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를 장착하면 어떨까? 저는 아이바네즈의 노벨존이 있다면 팬더에는 쇼빙그가 있다. 네, 쇼빙그. 네. 네. 그때 뭐 그 픽업 조합을 가지고 네.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8.5, 8.5라는 굉장히 괜찮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때는. 네. 자, 이게 평행우주라는 게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주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네. 세계에 나는 저 세계에 뭐 이런 다른 모양으로 또 있을 수도 있다 막 이런 그 멀티 유니버스의 개념인 네. 거죠. 그래서 그 평행 우주에서는 사실은 스트라토캐스터라는 모델이 없고 얘가 스트라토캐스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평행 우주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이름은 재밌습니다만 이런 비슷한 시리즈가 하나 더 있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레리티 시리즈였습니다. 네. 이 레리티 시리즈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레리티 가장 레어한 그런 스펙들을 조합을 한 건데 이 두 개가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제 요 패럴렐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조금 낮아요. 레리티보다는. 네. 그러니까 평행 우주잖아요. 네. 없는 걸 갖다 넣은 게 아니고 있을 법한 것을 갖다, 조합을 네. 새롭게 한 거고요. 레리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급 목재들이 네. 투입이 되면서 없던 거죠. 네, 가격 자체가 올라갑니다. 뭐 네. 코아 탑을 올리든가 네, 뭐 퀼티드 메이플 탑을 올리든가 해 가지고 조금 더 스펙 업을 진행을 네. 한 게 이제 레리티랑 그 패럴렐 유니버스에 좀 차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보면은 300만 원대 후반입니다. 이 레리티는. 아, 레리티는 그렇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꽤 맞아요. 많이 있었어요. 2019년도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그 정도인데 보면은 한 8점대 초반에서부터 9점대 초반까지 나온 완성도에 따라서 뭐 점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네. 근데 가격대에서는 어쨌든 레리티 시리즈보다는 요 패럴렐 유니버스가 한 단계 좀 저렴하게 네. 나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일단 색깔이 정말 와, 인상적이죠. 이게 미스틱 서프 그린이라는 색깔이고요.
네, 그리고 요 이제 그 픽가드가 커스텀 테크붐 스트림라인 아이보리 픽가드라고 합니다. 그린 플레이크 핀스트라이프 디자인인데 요 테크붐이라는 게 픽가드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이 회사에서 아. 네, 나온 그 픽가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한번 테크붐과도 많네요. 이게 위에는 아크릴 플라스틱이고 밑에 저기 옛날 그 데임처럼 네. 저 밑에 붙어 있는 거네요. 아, 밑에다가 네. 뭐를 얹었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세련되고 편안한 스트라토캐스터 바디의 컨투어 디자인과 재즈마스터의 넥과 비브라토 브릿지 및 픽업을 결합해냈으며 커스텀 데코붐 픽가드와 네. 알루미늄 라디오 노브로 독창적인 외관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평행 우주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냥 되게 정말 신선한 퓨전 모델이라고 네, 그건, 볼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시리즈 네. 패럴렐 유니버스 오늘 재즈 스트라이크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이거는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레리티보다는 저렴한 300만원대 초반 308만 9천원이고요. 네. 메이드 인 USA입니다. 전장 99cm 무게는 3.48. 근데 이게 메이드 인 USA인데 여기 뒤에 이제 코로나 캘리포니아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공장인데 약간 기분이 조금 요새 좀 그렇죠? 약간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약간 요 뒤쪽에 이게 살짝 거슬리네요. 네. 전장 99cm, 무게는 3.48kg, 두께는 43+2mm, 12프레트 뜰에는 76mm고요. 그리고 바디에는 엘더,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원피스 메이플 미디엄 C쉐입 넥이고요. 팬더 클래식 기어 헤드머신, 본넛, 그리고 너트 너비는 42.8mm입니다. 지판 목재는 로즈우드고요. 바인딩이 굉장히 하얀 게 엄청 두껍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판공률 반지름은 9.5인치 241mm고요. 스케일 길이는 25.5 648mm입니다.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퓨어 빈티지 65 싱글 코일 재즈 마스터 픽업 두 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이랑 트래블 블리드 마스터 톤 그리고 3웨이 픽업 셀렉터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재즈 마스터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재즈 마스터와 스트라토캐스트의 스펙을 평행우주적으로 잘 섞어놓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트윈리볼브에다 연결했고요.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어 픽업서부터 갈게요. 괜찮은데? 되게 뭐랄까 엄청 심플하고 큼지막하다는 느낌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그 괜찮은데? 네. 마샬이고요. 호호. 이게 픽업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심심한데 맞아요. 괜찮아요. 심플하면서도 네. 심플하면서도 뭔가 그래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예. 그리고 안에 그런 공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느낌이 좋아서 좀 괜찮아요. 예. 공갈빵인데 예. 공갈빵인데 공갈빵 자체가 커서 속이 비었지만 배가 부른 느낌. 예. 주먹밥 이만한 거라서 이만한 예. 이런 느낌. 좋다. 시원해요. 네. 마샬게인 한번 들어보고.
굉장히 시원하고 시원한 느낌이 나오네요. 개인 톤이 사이버펑크 느낌. 예. 어. 재즈 마스터랑은 다른 기타. 네, 완전히 네 예. 그렇습니다. 스트라토하고선 또 완전 다릅니다. 사이버 마스터 약간 이런 굉장히 예. 뭔가 우주적인 색채감이 나는 아주 크면서도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사운드. 예. 아이 신기한 사운드가 괜찮네요. 요 네. 매력 있어요. 네, 매력 있어요. 네. 합니다. 암도 참 코믹하게 먹어요. 약간 네. 네 뭐, 어떻게 이렇게 코믹하게 먹지 암이? 무슨 약간 맨인블랙 같은 네. 코믹한 사운드. 맨인블랙이 외계인들 네. 나왔을 때 삐지로 넣으면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아주 독특하네요 느낌이. 저는 뭔가 확실히 그 이 개성적인 이 색채감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이제 메인으로 갖다 놓고 쓴다면은 약간 뭐랄까 장르가 좀 제한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일단 굉장히 매력적이기는 합니다만 네. 이 매력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여기저기에다 전장르에다가 묻히기에는 약간 조금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은 저는 조금 해봅니다. 무슨 드림시어터 카피밴드라든지 이런 건 못할 것 같고요. 그게 더 튀잖아요. 드림시어터 카피밴드가. 그렇다고 뭐 그렇다고 또 너무 올드한 것만 하기에도 좀 그거보다는 조금 모던하고요. 뭔가 예. 되게 그 자기만의 세계관이 이제 독특한데 그렇다고 이런 기타를 서브로 놓고 쓰기도 좀 그러니까. 예, 좀 아깝죠. 네, 여러분들이 예. 음악적인 어떤 자기의 그런 세계관이랑 예. 이 기타의 어떤 케미와 상성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좀 굉장히 멋진 예. 포인트라는 생각은 들어요. 멋으로만 따지면 진짜 좋네요. 네, 아주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멋있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거.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평행 우주는 존재합니다. 알겠습니다. 평행 우주는 존재합니다.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에 포인트를 맞춰 드릴게요. 배부른 공갈빵. 아, 배부른 공갈빵. 네, 공갈빵인데 엄청 커. 두껍고 커요. 네. 그래서 껍데기밖에 안 먹은 것 같은데 엄청 배가 부른데. 굉장히 핫한 네. 사이버 공갈빵 보았습니다. 389,000원이요. 아, 뭐, 이 세계관 독특합니다. 독특합니다, 진짜. 준비되셨나요? 네, 네 점수를 뜨면 따단. 네, 9, 8. 아, 예. 네. 확실히 이건 어떤 포인트를 보고 자기가 점수를 주느냐에 따라서 네. 굉장히 점수가 많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악기였죠. 선생님은 뭔가 여기 매력에 좀 집중하신 것 같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좀 범위에 집중을 네. 한 것 같습니다. 9, 8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오늘 이렇게 평행우주 시리즈 볼륨 2 오늘은 재즈 스트랩 재즈 마스터도 아닌 것이 스트라토캐스터도 아닌 것이 네 재즈 스트랩 그렇게 써놓지 이름이 없냐? 네 그렇습니다 재즈 마스터 크게 써있는데 이게 뭐 뭔가 약간 스트라타스터 뭐 약간 이런 네, 식으로 네, 해도 네, 재밌었을 것 같고요 네. 재즈 스트랩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재즈라는 말이 안 어울려가지고 네, 여기에 나 재즈 스트랩이라고 하기에는 네. 마스터 스트레스. 마스터 스트라토캐스터. 마스터 캐스터. 스트라토 마스터. 마스터 캐스터 아니면 스트라토 마스터. 네. 재즈를 빼고 싶어. 네. 왠지.
재즈랑 네. 좀 재즈랑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재즈랑 재즈라는 장르가 뭔지 애초에 팬들은 관심이 없어. 장르적인 관심이 없어. 자, 오늘 이렇게 점입가경의 점입경을 먼저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가가 옵니다. 2019년 리미티드 에디션 솔리드 로즈우드넥 피에스타 레드 컬러로 제작이 된 2019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사실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앞으로가 스탠다드인데 네. 예전에 스탠다드인데 예전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스트라토캐스터 리미티드 에디션 이러면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뭐 좀 그런데 네. 프로페셔널로 해놓으니까 좀, 좀 뭐 괜찮아요. 리미티드 또. 에디션이라고 해도 네. 그런갑다 싶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260짜리 기타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